엑셀은 오빠도. 자,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엑셀과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 그 두 번째 영상이고요. 그 이전 영상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미리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엑셀은요, 이전 작업을 기록하는 반면에 데이터베이스는 이전 작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엑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6단계 그리고 최대 100단계까지 기록 가능하고요. 이 기록하는 횟수는 여러분들이 세팅에 가서 설정 가능한데요. 그 세팅 방법은 제가 아래 링크에 달아놓을게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의 경우는 이전 작업을 기록을 해서 램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요. 아무래도 편집 속도가 좀 느려지게 되겠죠. 즉, 이 내용 화면을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엑셀을 실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구매장부 테이블을 준비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엑셀 파일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셔서 샘플 파일 바로 다운 가능하시니까요. 아래 링크 참조하셔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2018년 1월 20일 날 제가 풀무원에서 가쏘 우동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를 제가 두 박스를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두 박스가 아니라 네 박스네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 두 박스 값을 4로 변경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또는 좌측 상단에 되돌리기 키를 눌러서 값을 이전 값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16단계까지 가능하고요. 물론 앞단계로 하나, 둘, 셋, 넷 데이터를 이전 값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최대 100단계, 기본적으로는 16단계까지 제공이 되는 거고요. 단축키는 되돌리기는 컨트롤 Z, 그리고 앞돌리기는 컨트롤 Y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Z는 되돌리기, 컨트롤 Y는 앞으로 돌리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거래처명을 갈게요. 거래처명에서 내가 거래처명을 테이블이죠. 거래처 테이블에서 내가 오빠도 식품이라는 열을 삭제하기 싫지만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딜리트 룰을 해서 삭제를 하고 어플라이를 누르는 순간 이 오빠도 식품이라는 데이터가 삭제가 안 되네요. 이거는 지금 쿼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되는 건데, 제가 오빠도 식품이라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그냥 증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세이프 모드라고 해서 한 번의 작업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복수행을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의 작업으로 하나의 행만 삭제하는 세이프 모드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요. 만약에 뭐 특정하게 내가 여러 행을 삭제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 세이프 모드를 풀고 작업이 가능하겠죠. 제가 앞서서의 오빠도 식품이라는 열을 삭제를 못한 거 이유는요, 지금 보시면 이 오빠도 식품이라는 거래처 테이블이 있고 이 거래처별로 납품되는 그 제품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오빠도 식품이라는 거래처의 아이디는 10번이잖아요. 지금 거래처별로 제품 납품되는 아이템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처 아이디가 10번인 아이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처가 삭제되게 되면은 이 거래처에서 납품되는 제품은 이 아이디가 10번이 무엇인지 참조할 게 없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앞선 아이디, 지금의 경우에는 거래처 제품이 있고요. 그 거래처에 해당되는 아이디가 삭제 못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것도 삭제 가능하도록 여러가지 설정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삭제 안 되도록 설정하는 게 기본적이니까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차후에 SQL 서버 강의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엑셀의 경우에는 문서 형식의 자료를 시트 안에서 바로 출력 가능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자료 편집을 위한 별도의 툴이 필요합니다. 자, 엑셀은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또는 뭐 표를 만들고요. 컨트롤 A키 눌러서 전체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Alt-PRS 눌러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시고 컨트롤 P 눌러서 바로 출력 가능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그래프 도표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범위 선택하시고요. 삽입하신 다음에 추천 차트를 통해서 원하시는 이런 표를 바로 삽입이 가능하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시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툴의 경우에도 MySQL의 워크벤치라는 툴이고요. 이 워크벤치 말고도 SQL 요그라거나 또는 기타 이런 플라이스피드라는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별도의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편집하고 출력해야 돼요. 물론 엑셀의 경우도 MySQL과 연결을 해서 이런 편집하고 출력하는 툴로 훌륭하게 작동을 하고요. 제가 이 내용은 차후 고급 강의에서 SQL 서버에 연결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레드시트 엑셀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구조 형성 쿼리 기능이 제한됩니다. 물론 2013 버전 이후에는 파워 쿼리 또는 파워 피벗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 어느 정도 관계 형성 기능이 구현 가능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비했을 때 속도나 성능 면에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금방 이렇게 개선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는 SQL 서버에서 그리고 데이터 편집은 엑셀에서 이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 내용은 잠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 형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구매 정보를 다운 받으시면은 구매 장부라는 메인 테이블에 더불어서 총 4개의 보조 테이블이 따라옵니다. 제품 구분, 제품 구분과 제품 정보, 거래처 목록, 거래처에서 납품되는 제품이라는 테이블을 따라오는데요. 이 테이블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제품 구분의 경우에는 각 납품되는 제품별로 그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를 나눈 테이블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료인지 또는 면인지 밥인지 양념인지 구분하는 테이블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품 구분과 정보 테이블에서는 각 제품별로 어떠한 제품 구분이 속하는지를 다시 한번 나열한 테이블이 되겠고요. 그 다음 거래처 목록은 각 거래처별로 이름이 있고 거래처별로 대표번호, 담당자명, 직통번호 등을 포함한 거래처의 정보를 포함한 테이블이 되겠고요. 마지막 거래처 제품 테이블은 각 거래처별로 어떠한 제품을 납품하는지 정보를 끌어와서 최소 주문이 몇 박스인지 그리고 각 제품별로 단가가 얼마인지를 나열한 테이블입니다. 따라서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품 정보의 제품 구분은요 이 제품 구분 테이블에서 끌어온 거고요. 그리고 거래처 제품에 들어있는 이 제품 정보는요, 이 제품 구분과 제품 정보에 있는 제품 정보 값을 끌어온 거고요. 끌어온 게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거래처 제품에서 이 거래처 명은 이 거래처 목록에 있는 거래처 명에서 끌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 가능한데요. 제가 각각의 테이블을 끌어올게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시게 되면은 테이블 카테고리는 각 거래처별로 제품 구분이 들어있는 테이블이고요. 엑셀에서는 제품 구분 시트가 되겠고요. 테이블 아이템즈는 각 제품 구분과 제품 정보가 들어있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제품 정보에서 카테고리 아이디가 이 제품 구분의 아이디가 연결이 되어 있죠. 엑셀에서처럼 제품 구분에 있는 제품 구분의 각 제품 구분의 정보가 제품 정보 테이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각 거래처별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 거래처별로 납품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거래처별로의 정보와 각 제품의 정보가 합쳐져서 거래처별로 납품되는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별로 납품되는 제품 정보가 있으면은 그 제품 정보를 끌어와서 거래처별 제품 정보를 끌어와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거래처별로 구매한 구매 장부가 작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처별로 납품된 제품 정보와 더불어서 주문일, 주문 수량 등등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구매 장부가 작성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와 엑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 구매 장부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설정한 열은 사용자가 직접 편집 가능한 열이고요. 검은색으로 작성된 열은 저희가 파란색으로 된 열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함수에 따라서 데이터가 따라오는 값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값들, 제품 구분 또는 최소 주문 수량, 그리고 단가나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굳이 이 구매 장부의 테이블에 입력을 하지 않아도 보조 테이블로 딸려 있는 정보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찾고, 특히 금액의 경우에는 주문 수량과 단가를 알고 있으면은 단순히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 가능한 값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열들은 저희가 굳이 이 구매 장부 테이블에 갖고 있지 않아도 계산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주문일과 주문 수량, 그리고 거래처별로의 정보만 끌어오고요. 나머지 값들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를 통해서 찾는다거나, 또는 마지막 값인 이 최종 구매 금액의 경우에는 주문 수량과 단가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이런 최종적인 표를 출력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구매 장부에 들어가는 값들은 주문일과 주문 수량만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든 값을 입력을 해줘서 관리하는 게 편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은 이런 불필요한 자료가 들어가게 되니까, 되다 보니까 파일 크기가 불필요하게 커지게 돼요. 그리고 파일 크기가 커지고 그만큼 열의 크기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파일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반면에 데이터베이스 경우에는 필요한 값만 입력을 하다 보니까 파일 크기도 작아지고요. 파일 편집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느냐 또는 그냥 엑셀로 구현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만약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현재 이 구매장부 테이블은요, 관계가 총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엑셀로 구현하기에는 3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구분에 있어서 구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빵류가, 저희가 빵류가 아니라 이름을 제빵류로 이름을 바꿨어요. 제빵류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은 이 해당된 값들이 자동으로 변경이 돼줘야 되는데, 이 엑셀은 저희가 이 값들을 그냥 바로 끌어오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이전 값이 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이후 값들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 에러 값이 생기게 되거든요. 반면에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값들을 끌어올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서플라이어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 제품 구분의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각 제품 구분 행이 열이 있고요. 아이디 값을 끌어오게 됩니다. 제가 이 값들을 빵류에서 제빵류로 변경을 하게 되도요. 제가 이 나중에 끌어오는 값들은 아이디를 참조해서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령상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엑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값을 그대로 끌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엑셀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저희가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가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으로만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VBA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엑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생각하기에 이 단계가 3단계까지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엑셀로도 구현하시는 게 편하시고요. 만약에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를 통해서 구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개 드릴게요. 여러분은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문서로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많이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엑셀을 통해서 자료를 저장도 하고요. 그 자료를 편집도 하고요. 그 편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표나 그래프도 만들고요. 그 그래프를 바탕으로 문서도 같이 만드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엑셀만 사용을 한다면은 문서로서의 기능은 70%,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기능은 40%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이유는요, 데이터베이스는 필수적으로
실시간으로 작동을 하고 동시에 여러 유저가 편집해야 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엑셀의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구매장부 파일을 열게 되면은 이 파일은 제 소유가 되고요. 제가 편집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2018년도 1월 21일 편집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이 파일을 동시에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엑셀의 경우에는 원드라이브라던가 또는 구글의 경우에는 구글 독스의 구글 시트의 경우에는 동시 편집 가능한 기능이 제공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원드라이브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자 권한을 그 유저마다 줘야 되고요. 그 편집 가능한 파일이 반드시 원드라이브 폴더 안에 위치해야 되는 기능적 제한이 있고요. 구글 독스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편집을 하려면은 인터넷으로 로그인을 해서 거기서 편집을 해야 되는 제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그렇게 할수 없다 보니까 저는 추천드리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SQL 서버로 자료를 저장을 하고요. 엑셀을 통해서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자료를 편집하고 출력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것을 구현하려면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저의 고급 강의에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후의 강의에서는 엑셀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고급 기능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 나는 정말 고급 기능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필요하신 내용들만 따로 편집을 해서 미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약 3회에 걸쳐서 엑셀에 대한 역사부터 해서 엑셀과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을 통해서 엑셀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배워봤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엑셀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갈 거예요. 아마 다음 영상부터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 준비될 건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